화분에 심었다가 빼낸 로즈마리입니다. 오늘이 4월 둘째 주이고, 이렇게 심었는데, 까만 데는 심었던 흙자국이고, 이렇게 많이, 뿌리가 엄청 많이 형성이 됐죠. 이게 엄청 며칠 심었는데, 그 흙이 며칠 전에 한 물을 먹은 흙이라서, 그냥 심었더니, 이게 물이 없어서 약간 말라가길래 다시 빼내서 다시 물꽂이를 했고, 이렇게 많은 뿌리가 형성이 됐습니다. 그 안에도 빼보니까 막 흙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게 관찰이 됐었는데, 이게 너무 말라가서 여기 밑에는 다 죽은 게그 물이 없어서 죽고, 여기 위에도 많이 시들었는데, 뿌리가 나고 물에 꽂으니까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조만간 또, 물꽂이를 할 예정입니다.